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얼마 전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연이은 2차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시험 비행에서는 1차 때와 달리 처음으로 비행 중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를 수차례 반복하며 비행하면서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냈는데요.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랜딩 기어를 접은 채 비행하는 것은 전투기 엔진 계통의 안정성이 상당히 입증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F-21은 초도 양산이 예정된 2026년까지 이번과 같은 성능 비행을 2200회 이상 거친 후 생산될 예정으로 2032년까지 이 가운데 일단 120대가 한국 영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열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은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자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면서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이 KF-21을 본 일본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 환경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와중에 현재 세계 각국은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들 사이에서 한국의 KF-21 첫 비행 성공 소식이 화제가 되며 집중되고 있는데요. 스페인 언론은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며 한국의 기술력은 카이가 도면에서 첫 비행까지 전투기 설계를 놀라운 속도로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기존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F3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칭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으로 불립니다. F3는 F-15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5세대 전투기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투기 사업인데요. 즉 일본은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끌려다녔던 선례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작정이었습니다. 당시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조 4천억 엔으로 양산, 배치 및 수명 주기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에 달했습니다. 성공하기만 한다면 일본의 꿈대로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텐데요. 하지만 일본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으며 자체 개발한다고 쓴 몇 조 엔의 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다며 통보만 해왔습니다. 일본은 애초에 F2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애써왔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F3는 시작부터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방 및 국제 정치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현재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실현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게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판단입니다. 1993년부터 계획된 F-35가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바로 무려 26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현재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일본의 F3가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보기에도 일본 군수업체들은 믿을만한 파트너로 여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미 방위산업협회 산하 매체는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중국이라는 안보 위협에 맞설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그 루빈스타인은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비효율, 고비용, 그리고 대부분 베끼기에 그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업체는 무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은 자국의 예산 따먹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과거 일본은 F-35 최종 조립과 정비를 맡았지만 국제 컨소시엄으로 이뤄졌던 F-35 개발 과정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았고 부품 공급망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즉 일본의 전투기 기술은 F-15 면허 생산 경험에 머무른 상태로 루빈스타인도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이 면허 생산을 통해 연명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성장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최근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완전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따라서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로이터는 영국과 일본이 차세대 템페스트와 FX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합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국은 연말까지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을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일본과 영국이 동반자 관계로 공통 제트기를 제작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개발 비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영국까지 일본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 비용이 증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식이 일본에 전해진과 동시에 한국의 KF-21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말로만 개발하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항공 전문가조차 한국에 대해 겸손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전투기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일본 항공 전문가 시미즈 지로는 KF-21은 일본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며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KF-21을 기념해야 마땅하지만 제조사인 카이 스스로가 KF-21을 최신 기체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미즈 지로는 한국은 원래 일본보다 먼저 실용기로서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시켰다면서 한국은 KF-21을 4.5세대라고 칭하지만 KF-21을 5세대라고 보고 있는 다수의 해외 매체도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겸손하게 나오는 데 이유가 있다며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일본 군사 전문가도 KF-21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본도 한국처럼 기초연구를 제대로 해 갑자기 완성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실증 실험기 등의 예산액을 배분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일본도 초조해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신형기를 개발하고 싶지만 기존 전투기를 개량한다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 비용이나 성능이 문제라면 개량해 나가면서 조달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어느새 한국에게 모든 분야에서 지고 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가도 KF-21의 위력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대량 배치된다면 지역 공군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KF-21이 에이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4.5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KF-21이 장착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는 유럽산 미티어 IRST를 장착하고 있는데 수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잘 협의해 AIM-120 암람, AIM-9X 사이드 와인더로 변경하면 해외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다 외산으로 궁극적으로는 국산화를 시켜야 하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요.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이 성공한다면 그 위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완벽한 적외선 추적 5세대 IR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IR 센서와 추진체, 파일럿과 연동 능력이 크게 개량된 차세대 적외선 미사일입니다. 이는 일반 중력의 50에서 60배를 견딜 수 있는 5세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180도 방향을 전환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미티어나 AIM-120 암람에 구현된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적용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KF-21에 미티어 미사일처럼 덕티드 램제트 로켓을 적용하고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100에서 200km급의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지않아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국산화가 완료된다면 KF-21을 통해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 과연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